한겨레 신문 2024년도 7월 3일자 기사입니다. 중국 진먼도 부근서 대만 선박 나포. 민감한 곳이죠, 이쪽이. 중국 관련 구금 규정 도입 보름여 만에 대만 양안 관계 악화 말고 신속히 풀어달라. 구금 규정을 한 다음에 뭐 보름 만에 대만을 선박이 납포됐네요. 중국이 대만 진먼도 부근에서 조업하던 대만 선박을 납포했다. 중국이 자국 영해에 진입한 외국 어선을 재판 없이 최대 60일 구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도입한 지 보름여 만이다. 대만을 겨냥해서 한 것일 수도 있어요. 바로 대만 선박이 납포됐다니까. 3일 로이터 통신 보도를 보면 중국 해양경비대는 전날 저녁 진먼도 인근에서 조업하던 대만 어선 타치만 88호를 납포했다. 타치만 88호에는 선장과 외국인 선원 5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먼도는 대만 본섬에서 약 190km 떨어진 저 있으나 중국 푸첸성 참원과는 약 2km 떨어져 있다. 대만 당국은 타치만 88호 나포를 막기 위해 선박 3척을 급파했으나 중국 해양경비대에 막혀 실패했다. 대만 당국은 갈등이 고조된 걸 피하기 위해서 물러났다고 밝혔다. 대만 당국이 이날 성명을 통해 양안 관계를 악화하지 말고 타치만 88호와 선원들을 신속히 풀어달라고 밝혔다. 뭐 쉽게 풀어주려면 납포하지도 않았겠죠. 중국은 지난달 15일 중국 영해와 인근 수역에 불법 진입한 외국 선박을 재판 없이 최대 60일 구금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중국이 자국 영해라 주장하는 남중국해 갈등을 빚는 필리핀 어선이 납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만과 필리핀이 미끼가 될 수도 있겠네요. 나의 정치 코멘트는 중국이 대만 선박을 겨냥하여 구금 규정을 도입한 듯 합니다. 대만과 필리핀은 겨냥한 것 같아요. 지금 필리핀하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대만하고도 있는데 그 뒤에는 미국이 있죠. 미국이 끼어서 앞에는 필리핀하고 대만을 뒤에서 인도태평양 그쪽으로 지금 미국이 많이 신경 쓰이고 있는데 거기에는 필리핀하고 대만이 미국 뒷심 믿고 이제 앞에서 중국과 이제 겨루는 거죠. 보름 만에 대만 선박이 그물에 걸려들었다. 중국 측에서는 대만이 문제를 일으키면 확대하여 전쟁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드리지 않은 게 좋아요. 주변 측에도 이미 중국이 대만에 대한 자국당임을 인정해달라는 제스처를 쓰고 인정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는 중국의 대만을 하나의 중국으로 보는 견해에는 찬성하지 않고 있죠. 오늘 한겨레 2024년도 7월 3일자 기사 중국 진먼도 부근서 대만 선박 납포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